우리 지난주에는요, 엘리멜렉 또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겪었던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사사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흉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징계가 심하던지 빵집, 떡집이라고 불렸던 그 베들레헴도 그 기근을 겪게 되자 유다지파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요, 자기의 그 자녀들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 문제나 또한 남편을 잃은 후에 살아가는 문제나 두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그저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도 서지 않았고 회개 자리도 서지 않은 채 그녀의 삶은 점점 공고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4장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계통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것,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룻과 보아스의 계통을 통해서 장차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당사자인 나오미는 현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에게 그들의 삶이 절망일지라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들의 일꾼들을 통해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내일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에 대해 일어나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돌이킴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오미의 돌이킴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뜻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기근이 극심한 이 베들레헴보다는 조금 풍족해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사는 것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큰 일이고 더욱더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사 왔을 때는, 이주했을 때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우리는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잠을 자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과연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시간이 되시면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 집사님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제 천국에 딱 들어섰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보다는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 이제 천국 다 봤으니까요, 그럼 지옥 좀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사님을 데리고 이제 지옥에 딱 갔더니 그 지옥문에 딱 들어설 자 깜짝 놀랐어요. 온갖 화려함과 각종 좀 넘치는데 그런 모습에 이 집사님은 그냥 매료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꼭 들어주세요. 저 나중에 죽으면요 꼭 지옥에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의 소원대로 들어줄게 하고 이제 집사님은 그 약속을 받고 이 생애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인생만큼 살다가 죽게 되고 드디어 이제 지옥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옥문에 들어설 때 이 집사님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옥을 탁 들어서자마자 온갖 불꽃과 화염과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놀라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보았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네가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다 보니 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미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하는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의 빵으로 우리는 버텼습니까? 때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음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달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음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웃나라인 모압에 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마저 떨어지면서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삶이 그녀에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삶이 너무 각박하면요 잠시의 짐을 얻는 것, 여유를 찾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삶이 각박하면요 주위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큰 걱정이고 문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나면 내일은 과연 내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고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 당시에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아무런 남자의 그런 도움 없이 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삶을 살던 그 나오미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관심을 두고 이 소식을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소식을 들을 그런 방법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누군가가 그 모압 땅에 그것도 나오미에게 가서 베들레헴의 그 소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나오미가 이러한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뭐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게 현재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녀의 마음에 강박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소식은 그냥 떠도는 메아리처럼 없어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 후반절 한번 보면요, 나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없이 살던 곳에서 짐을 챙겨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 어떻게 하면 더 이곳에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 정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성공은커녕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과부의 신세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신세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까요? 창피하거든요. 보이진 않아도 자기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따가운 그 눈초리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오미는요 일어나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는요 더 이상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이켜 오는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만으로도요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구나, 굿뉴스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요, 며느리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그 집으로 돌아갔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그 며느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찾긴 찾았지만 여전히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처럼 현재 모압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공고함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돌이킴은 바로 현실적인 돌이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오르바의 돌이킴입니다. 본문 8절과 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 각자의 고향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권유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런 두 번의 권면 끝에 오르바가 결정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오르바의 이런 선택, 오르바의 그 돌이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리를 생각하시는 사람은 이 의리 없는 여인, 효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효심 없는 며느리라고 온갖 말로 다 이 오르바를 비난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오르바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는가? 이 오르바는 정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르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8절 전반부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부모님의 집을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표현을 주로 쓰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구절인 28절에 사용이 되었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리고 아가서 8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아, 모압 사회가 모계 사회니까 아마 이 문학에서도, 이 룻기서에서도 그 모계 사회의 흔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어머니의 집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표현을 쓴 그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면요, 대부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바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공식적인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나오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표현은 이런 못된 것들 너희 집으로 돌아가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정말로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는 고향에 가서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후반절을 보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는 말은 선하게 대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원어에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 바로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긍휼, 그런 자비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또 헤세드란 단어가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헤세드는 인의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일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는요,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진 그런 믿음의 행위가 헤세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또한 이 헤세드가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 적용을 하면 서로 신실하고 서로 믿음직한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볼 때에 오르바는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기르온에게 참 좋은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오르바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게 아주 좋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에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으로 가는 그 이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편이 좋아서 이 베들레헴에 가면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어요. 무엇 하나 그들의 안정과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아, 자신이 이 모압 땅에 와서 겪었던 그런 삶들이 이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며느리들에게 고향을 갈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체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말씀 가운데는요, 나오미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 낳아 그 여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를 말합니다.
나오미는요 이런 계대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너희 어머니의 집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나오미 말 가운데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압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그런 고통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야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고생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죄니? 나의 고통이 너에게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서 그 국경을 넘겠다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하면서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아주 처절한 심령으로 이 며느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오르반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모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그런 돌이킴은요 아주 가장 합리적인 돌이킴이자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 오르바가 돌이켜 걸어갔던 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간 길이 아니었다는 당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오르바의 그 돌이킴과 오르바의 이 선택한 길은요 잠시 그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끊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단절이 있는 영적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르바의 돌이킴은요 우리가 가진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룻의 돌이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르바가 어머니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룻을 향해 15절에서 나오미는 세 번째로 룻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동서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룻 너에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야. 너의 동서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길이야.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백성인 그 모압에게 가. 너의 신인 있는 그 금오스신이 있는 그 모압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고생길이 뻔한 길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봐도 아는 길이었어요.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고통과 고독이 가득한 길이었어요. 한국의 김준태 시인의 글 중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타국에 가면요 비빌 데가 없어요. 비비고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보다요 자신의 민족이 있는 것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곳이 백배, 천배, 만배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있었던 루시요 지금 떠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나오미를 떠나 어머니의 집에 있는 모압으로 간다고 해도요 지금까지 보여준 루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아, 효심 깊은 며느리 그래 너의 수고를 알아 수고했어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16절 전반부를 한번 보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머니,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룻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 후반부와 17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고대 랍비 주석에서는요, 이 모압여인 룻이요, 시 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유일신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이스라엘 율법이 아주 이상적인 것이라고 느끼고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런 효도의 차원을 차원에서 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제 자신이 속한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인 그런 이스라엘이고 자신이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룻의 돌이킴, 이 룻의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이킨 바로 믿음의 돌이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에서요,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는 부분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문법상에 각 단어의 주 액센트에 강조점을 나타내는 표시들이 찍혀 있고 또 각 단어의 그 첫 자음이 모두 라메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풍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양식, 히브리어는 레미라고 하는데요, 이 양식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빵집인 베들레헴에 양식이 레미 채워줌으로 인해서 완벽한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회복이 있는 이것은요,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징조에 대해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은 자신들이 살던 모압 땅에서 일어나 돌이키게 됩니다. 이 세 여인이 보여준 돌이킴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돌이킴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양식만을 바라보고 양식만을 향한 현실적인 돌이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르바의 돌이킴은요, 당대의 그 사람들 같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여 자신의 고향 어머니 집으로 간 세상의 합리적인 돌이킴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룻의 돌이킴은요,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그런 효를 넘어서 자신의 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섬기기 위한 믿음의 돌이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보여준 돌이킴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이킴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재산을 얻어서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쓰다가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이게 거지가 돼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탕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 돌이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돌이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그 풍족함도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서도요,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베들레헴에 내려진 양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방법만으로 따라가고 행하고 돌이키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십니다라는 그 룻의 고백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